누가 제일 궁금해요? 양귀비요. 양귀비가 어느 시대에 사는지는 아시죠? 18번째 아들이 부인으로 간택을 받게 됐어요. 시아버지의 수청을 들게끔 유모들의 저주령에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들을 했는데 그동안 역사 공부는 우리 한국사를 계속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했었어요. 이제 세계사로 눈을 돌려보자 하다가 인물 위주로 보는 세계사로 한번 해보자. 제가 양귀비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양귀비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아시죠? 나 피디님 양귀비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아는 사람 내가 봤을 때 한 1000명 맞대. 얼마나 긴데? 당나라야. 양귀비 당나라 시대 사람인 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니 아세요? 진짜로 홍진경 씨는 뭐 양귀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는 양귀비가 진짜 절세 미녀였다.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얼마나 미녀였을지 궁금했어요, 늘. 제일 중요한 거를 일단 알고 계시는 것 같네요. 양귀비는 719년 중국의 저 서남쪽 쓰촨, 우리말로는 이제 사천이라 그러죠. 거기서 태어났는데 집안은 황족의 성인 홍농 양씨니까 뭐 집안은 굉장히 또 좋은 집안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0대 때 부모님을 여의고 먼 친척의 집에 보내져서 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에 이제 와서 어린 시절 문화와 예술의 소양을 키우고 성장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녀가 10대, 15세, 16세 나이쯤에 당 황제인 당 현종의 18번째 아들인 이모의 부인으로 간택을 받게 됐어요. 어떻게 간택을 받았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녀의 타고난 미모. 소문이 났구나. 그렇죠. 양귀비가 어떤 면에서 미모였을지 혹시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왜 배우들 중에 진짜 예쁜 중국발 공리라던가 판빙빙 같은 배우 그런 느낌? 이제 양귀비의 미모를 묘사한 사료의 기록에는 풍염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풍만하고 요염했다라는 뜻인데 양귀비는 키는 뭐 한 160 정도, 체중은 65에서 70kg 사이. 당시의 미인을 묘사한 당삼체 같은 그런 조각품들을 보면 당나라의 미인은 굉장히 통통하고 복스러운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자, 이제 그런 왕귀비가 이모 왕자의 부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궐로. 그렇게 부인이 되었는데 마침 당 현종은 44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앞선 22년 동안의 통치와 그리고 이후에 22년 동안의 통치를 나누는데 앞선 시기는 성군으로서 당의 발전에 기여했었던 그런 통치 기간인가 하면 그 후반부는 양귀비와의 사랑의 온전에 빠지면서 정사를 소홀히 했던 바로 그런 시기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아니, 며느리랑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금단의 사랑, 뭐 요즘으로 하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사랑으로 비유되기도 하는 거죠. 그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은 당현종이 앞선 22년 통치 기간 동안 사랑했던 후궁이 있었어요. 네. 그 후궁이 무혜비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무혜비가 737년경 죽음을 맞게 됐어요. 그러면서 당현종은 급격하게 시리에 빠지고 정사를 소홀히 하게 되는 즈음이었는데 황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온천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겨울철을 주로 보내게 되는데 그 18번째 아들의 며느리를 먼발치에서 보게 됐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는 21살, 그야말로 꽃봉오리가 피듯 아름다움이 절정이었던 그녀의 모습을 보고 현혹당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던 환관 고력사가 며느리에게 접근해서 바로 온천궁에서 시아버지의 수청을 들게끔 하게 된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수청이라고 하면 하룻밤을 이렇게 보내게 된 거죠. 아니, 고력사 같은 애들 있다.
사바사바해가고 이런 애들이 꼭 있어. 이름이 고력사예요. 고력사는 당 현종 시기에 아주 유명한 환관으로서 현종의 거의 일상을 도모하고 보필했던 환관이고, 현종이 무예비를 잃었을 때 전국에 신분과 귀천, 심지어 결혼 유무도 상관없이 미인이라면 그녀들을 데려다가 당현종에게 바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던 시기였었어요. 약간 마담투 같은 그런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역할도 했는데 그 많은 미인을 데려갔지만 현종의 마음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적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현종은 자신과 문화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무에 능하고 교양 수준이 높았던 그런 양기비와 대화가 되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현종은 양기비를 가르쳐 해어화라는 꽃은 꽃인데 말이 통하는 꽃이로구나 라고 했다는 거죠. 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아버님 방에 들어가라 했을 때 양기비가 싫은데요? 하면 큰일 나요? 그 점이 이제 역사학자들의 해석이 조금 나뉘는데요. 사료에 보면 양기비는 계산이 빠르고 정치적인 성향이 높았던 걸로 알려지는데, 양기비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이모라는 왕자는 무예비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유력했는데 그 어머니였던 무예비가 죽었잖아요. 이모라는 왕자도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양기비는 이것을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몰락하는 한 왕자의 부인이냐 아니면 시아버지지만 황제의 후궁이 될 것인가. 양기비는 정치적인 그런 야망을 갖고 황제를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때 황제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미 당현종은 56세. 아니 젊었네. 네? 아니 그리고? 56이면 젊은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56살이면 한창이죠. 우리 교수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56세. 어? 진짜?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한창이시지 뭐. 아니 저희 형 사모님 계신다. 기침이 나오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평균 기대 수명으로 보면 이제 거의 초로에 들어갈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서 양기비를 정식 황제의 후궁, 후궁의 서열 9등급 가운데에도 최고 반열인 귀비라는 직함을 주고 양씨성의 귀비라는 의미로서 양귀비로 삼게 된 거죠. 네, 드디어 양기비가 황제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됐어요. 이후에 당현종은 거의 정사를 소홀히 하면서 금은보화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후대 역사가들의 당제국이 몰락하는 바로 계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양기비가 아주 좋아했던 과일이 있어요. 네. 그 과일은 여지, 중국 발음으로는 리찌라고 하는데요. 리찌. 그렇죠. 이 리찌라는 과일은 저 남쪽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남방의 과일이라 장 안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당현종은 남방의 리찌를 8,900km가 떨어진 장안까지 릴레이식으로 매일 양기비에게 리찌를 공수했다는 거죠. 양기비를 위해서 연꽃 모양의 연화탕을 만들어서 양기비는 거기에서 유모들의 젖을 이용해서 목욕을 하기도 하고, 아마 미모를 위해서라면 양기비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했던 것 같고, 양기비의 집안이 있잖아요. 이제 외척이라고 하는데 양씨 집안 가운데서도 양기비의 육촌 오빠뻘에 해당되는 양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양조라는 사람은 육촌 여동생을 통해서 당현종을 만나게 되고, 당현종은 이 양조라는 사람을 매우 탐탁하게 보게 되면서 관직을 주게 되고, 심지어 그 사람에게 나라에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국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돼서 후대에는 이 사람을 양국충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네네네. 거죠. 뭔가 육촌 오빠 등장하면은 벌써 약간 불안해. 이런 외척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당 제국은 확장된 변방의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변경 지역의 관리들에게는 막강한 군권을 황제가 위임하게 됐어요. 그 중에서 동북 지방의 변기영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명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알록산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알록산이라는 사람은 체중은 약 200kg, 그야말로 기골이장대한 인물이었는데 황제를 아련하러 찾아오게 됐어요. 이 알록산이 너무나도 독특한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언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설에는 현종이 그대의 큰 배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것이오? 라고 이렇게 농담삼아 질문을 했는데 제 배 안에는 황제에 대한 충성만으로 가득 차 있나이다. 그리고 또 하나, 서역에서 들어온 유명한 호선모라고 하는 춤이 있는데요. 아랍 지역의 벨벳 댄스처럼 격렬하게 회전하면서 추는 춤인데 알록산이 무려 200kg가 넘는 체중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빠르게 춤을 막 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현정과 양기비는 알록산을 매우 총애하고 심지어 양기비가 큰 선물을 하사하게 됐는데 무슨 선물을 했을 것 같아요? 양기비가 알록산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됐어요. 양기비와 알록산의 나이차는 무려 14살. 알록산이 나이가 더 많아요. 이것도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양아들이 된 축하의 기념으로 목욕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기비의 별실로 알록산은 출입이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양기비와 알록산 간의 치정이 관련돼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근데 그거를 왕이 냅둬요? 당현종은 아마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 같은데 질투를 하거나 알록산을 숙청하지 않고 그것을 방관하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양기비의 육촌 오빠인 양국충, 최고의 군공을 세웠던 알록산. 두 사람이 황제와 양기비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 되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의 정치적 권력 투쟁이 당 몰락의 근원이 되게 된 거죠. 이제 양국충은 심지어 재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최고의 권력을 얻게 되었어요. 알록산은 변경해서 여전히 군공을 세우면서 민심을 얻고 자신의 힘을 키워가던 상황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자 황제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양국충이었고 양국충은 끊임없이 현종과 양기비에게 알록산을 모함하고 이런 정보들을 듣게 된 알록산은 서서히 앙금을 갖게 되고 756년경 군대를 동원해서 수도 장안을 향하여 정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알록산의 난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당 제국의 거의 3분의 1가량의 병력을 알록산이 장악하고 오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삽시간에 수도 장안의 터가까지 알록산의 군대가 무혈입성하듯 오게 된 거죠. 그 알록산의 난의 명분은 간신 양국충을 몰아내자라는 것이었어요. 황제를 호위하고 지키고 있었던 군인들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양국충만 없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군부 안에서도 서서히 여기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된 거죠. 그것이 정점에 이른 그날 밤 드디어 군인들은 황제 현종을 찾아와서 양국충과 양기비 혹은 알록산 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압박을 가하게 됐어요. 근데 양기비는 왜 들어가요? 양국충이냐 알록산이냐 그것만 물어보면 되지. 양기비가 여전히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 양 씨의 외척 세력 중에 누군가 또 계속 득세할 가능성도 있었겠죠. 현종은 정말 양기비를 사랑했지만 고력사가 황제에게 설득을 하게 되고 현종의 무기나에 고력사는 양기비를 사찰에 데려가서 양기비가 목을 내서 자결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기비는 4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임을 맞게 되고 뜻밖에도 알록산은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알록산도 허무하게 죽음을 맞게 된 거죠. 그럼 양국충은요? 양국충도 죽음을 맞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알록산의 나는 조기에 진압은 되었지만 결국 당 제국의 정점은 무너지고 급격하게 쇠퇴를 걷게 된 거예요. 당 현종은 양기비를 잃은 후 급격히 실에 빠지게 되면서 아들에게
황제 지위를 물려주고 결국 쓸쓸하게 죽음을 곧 맞게 되었다고 해요. 아, 이렇게 당나라가 끝나는 거예요? 번영에서 몰락의 길로 서서히 접어들게 된 거죠. 전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양국충한테 있다고 봅니다. 왜 알록산 욕을 하냐고. 잘 지냈으면 서로 사이좋게 그럼 문제 없었는데 왜 자기가 그걸 험담하고 그게 귀 안 들어갈 줄 아나 보지? 그런 외척의 부분 그리고 지나치게 군권을 장악하고 있는 변경지역의 절도사의 문제 그리고 황제의 실정 이런 복합적 요인이 당 제국의 쇠퇴의 요인인데 후세의 유생들은 이 모든 요인이 마치 양귀비라는 한 여인에게 있는 것처럼 마녀 사냥했다라는 점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제국이 한 여인 때문에 몰락하겠어요? 그렇죠. 양귀비는 애증이 섞여 있는 그런 인물이죠. 어떤 면에서 양귀비는 당 제국 번영의 꽃이었고 당 제국의 몰락과 함께 쓰러져간 또 그 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양귀비를 더욱더 애틋한 비장미 있는 그런 인물로 사랑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재가 되자 되자 천재가 되자 되자